열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후보 무엇을 두고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요? 네, 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본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2위 후보와 단 둘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선에 대한 1, 2, 3위의 후보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본선에서 이길 후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하고 이번 경선이 이렇게 개혁대 개혁하니까 네. 내가 팁을 안 빠지고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결선이 됐으면 좋겠죠. 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결선 회피하세요? 뭐 결선 공포증 있어요? 2등 네.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저 추미애라면 경선 대흥행이 될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의. 보신 것처럼 1위 이재명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2위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아서 결선에서 뒤집겠다는 전략이고요. 또 추미애 후보는 2위인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오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결선 여부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호남권 투표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약 20만 명의 표가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후보는 전남 목포와 여수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공을 들였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하차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후보 측에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전략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대, 40, 숫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대와 40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두 세대의 지지 정당이 달랐습니다. 20대는 48%가 국민의힘, 23.3%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40대는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27.6%로 나타났습니다. 참 이게 10년 전만 해도 20, 30대와 50, 60대 이렇게 갈렸었는데 최근 들어 20대와 40대가 갈리는 이 추세가 뚜렷합니다. 네, 지난 4.7 재보선 때만 해도요. 이미 20대의 국민의힘 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제발 살게 해주세요. 586세대 여러분, 그리고 40대 여러분들, 청년들이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세요?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습니다. 20대는 진보 보수라는 이념의 선입견 없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자유롭게 평가한다면서 이 정부에서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커지고 또 부동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본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데 그러면요 민주당을 이 40대가 계속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40대는요 민주당이 참패를 했던 지난 4.7 재보선 때도 가장 우직하게 민주당을 지지한 세대로 꼽히는데요. 개혁 성향이 강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또 민주화 586세대의 영향으로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 이제 각 당도 이런 약점을 알 테니까요. 이 대책을 마련 중이겠죠. 네, 민주당은 2030세대 표심을 위해서 공정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고요. 앞으로도 MZ세대의 MZ세대에 의한 또 MZ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겠다 다짐합니다. 한국의 항공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그 공정 사다리가 청년 정책에도 더 확고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0대는 정치 이슈보다 정책에 민감한 세대라면서 후보들이 정책 승부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또 민심인 만큼 이 특정 세대의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이 되려면 한 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랑야랑이었습니다.